여러분 2시에 뭐 하세요? 2시에 힐링 스타트. 자, 마트에 갔을 때 어떤 대로 내 발이 먼저 떨어지세요? 어떤 분은요, 이 향기. 향기가 나를 너무 이끌게 해요. 또 어떤 분은 되게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건강, 기능, 상품 또는 내가 적어놓은 걸로만 간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세일하는 코너를 먼저 가고 나서 다른 곳을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듯이 내 첫 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 나를 이끌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선호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좋아하게끔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 선호에 의해서, 이 네 가지 선호에 의해서 MBTI 융의 심리에 따라서 결정 짓는 것이 바로 MBTI입니다. 먼저 E, 네, EI는요, 에너지의 방향. 네, 여기 영어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구분 짓고요. 그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인식. 나는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어떤 사람은 sensing,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니야, 내 어떤 직관, 상상력으로 정보를 받아들여. 직관, I고요. 그다음 그래서 받아들인 것을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판단하는 기능을요. T, 사고, F, 감정. 나는 감정으로 어루만지는 사람, 판단으로 하는 요소. 이런 분들은 F. 또 마지막에 생활 양식에 따라서 저징해서 판단 J, P, 인식, 자율성. 네, 이렇게 생활 양식이 구분되어져서요. 이 네 가지 선호 지표로 MBTI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MBTI의 어떤 심리적 기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요. E는 외부, 적극성, 외부로 알리는 거. 에너지 방향이 바깥이에요. 네, I는요. 안으로 향하는, 내향에 관련된 거. 얘기를 하더라도요. 소수의 1대1로 얘기하는 것이 편해요. 서서히 알려지길 원하고요. 너무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 다음에 sensing, S와 직관, N입니다. 받아들일 때, 정보를 인식할 때요. 이 현실적인 거,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무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관례를 따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자, 직관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 가능성,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해요. 네, 새로운 거, 시도, 이런 것들을 숲을, 넓은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T, 사고, 객관적 진실, 사실, 규범, 기준, 객관성, 이런 것들로 판단으로, 사고로 판단을 하고요. 감정, 사람에 관련된 거, 의미, 영향력, 어떤 협조적인 의미, 나한테 주는 의미,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게 F입니다. 자, 마지막 선호지표, 생활 양식입니다. J는요, 딱딱딱 구분 짓는 걸 좋아해요. 예, 네. 또 J가 강하신 분들은 저는요, 락앤락 소리 있잖아요. 딱딱 하는 소리가 좋다. 너무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만났어요. 뚜렷한 거, 정확한 거, 또 미리 스케줄링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네, 이런 것이 J이고요. P는 자율성, 상황에 따라.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언제나 움직일 수 있어. 이게 이제 인식, P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선호지표로 이루어져서 4, 4, 16 이렇게 16가지의 성격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가지의 성격을요, 더 차수가 지남에 따라서 더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